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별별지기 차현주입니다. 우주에서 펼쳐지는 대서사시, 이 영화 스타워즈 좋아하시나요? 스타워즈는 1977년에 처음 소개된 이후 총 6편이 제작됐는데요. 최고의 SF 영화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죠. 우주를 소재로 담은 만큼 스타워즈에는 여러 인상적인 장면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타투인이라는 외계 행성에 두 개의 태양이 떠있는 장면, 참 오래도록 기억되는 명장면입니다. 이 두 개의 태양, 실제로도 가능할까요?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두 개의 태양을 가진 행성이 발견됐습니다. 충북대 천체물리연구소는 남반구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망원경 9대가 우리 은하 중심부를 관측한 결과 질량이 지구의 두 배가량 되는 쌍성계 행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외계 행성들은 지구보다 수백 배 무거운 행성이었는데 이번에 발견된 행성은 질량이 지구의 두 배입니다. 모성과의 거리 또한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모성의 에너지가 너무 작아 행성의 표면 온도가 지구보다 훨씬 낮아 생명체가 존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영화에서만 보던 두 개의 태양이 실제로 발견이 됐다라는 것도 놀라운데 또 국내 연구진의 주도라고 하니까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개의 태양이란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해가 두 개가 뜨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태양은 하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고 타투인 행성처럼 이 해가 두 개가 떠오르는 것은 정말 예외적인 것이고 영화 속에서만 있을 법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밤하늘의 별을 보다 보면 우리 눈에는 하나로 보이지만 실제로 망원경 속에서는 두 개, 세 개로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쌍둥이가 좀 드물잖아요. 네. 근데 별들의 세계에서는 절반 정도가 쌍둥이에요. 그럼 절반 정도는 두 개 혹은 세 개의 태양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아시죠? 태양이 있고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네. 예, 근데 그중에 태양 다음 제일 큰 게 목성이에요. 예. 목성도 태양과 같은 별처럼 수소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작아서 별이 안 된 거거든요. 만약에 목성이 지금보다 좀 더 컸다면 그러니까 별이 되려면 최소한 태양 질량의 10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성이 좀 더 커가지고 태양 질량의 10분의 1쯤 됐다면 목성도 별이 됐을 거거든요. 네. 그럼 어떤 영향이 있었겠느냐. 일단 우리가 태양을 도는 건 큰 영향이 없어요. 근데 목성이 뜰 때 별처럼 뜨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게 밝아지겠죠. 예. 그리고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들이 있잖아요. 네. 이 위성들이 위성이 아니라 행성이 되겠죠. 거기도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 따뜻해지겠고 네. 또 거기도 이제 목성에 햇빛이 비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타투인 행성처럼 두 별, 쌍성이 두 개의 별이 가까이 있다라고 한다면 두 가까이 있는 두 별의 중심을, 질량 중심으로 나머지 행성들이 돌 거예요. 네. 근데 두 별들이 충분히 멀다면 각각의 별들을 도는 그런 위성들이, 그러니까 행성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행성들을 도는 위성이 또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이번에 발견된 것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별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구 태양 거리의 한 15배 정도. 이렇게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발견된 행성도 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를 중심으로 돌고 그렇죠. 또 다른 하나는 좀 불규칙하게 좀 떴다 졌다 목성처럼 하는 거네요. 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네. 거리로 따지자면 지구 태양 거리 한 15배쯤 되니까 네. 수십억 킬로미터쯤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토성보다 먼 거리예요. 예. 그러니까 위치가 거의 잘 안 바뀌는 근데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발견된 행성에서 봤을 때 그 앞에 있는 태양은 굉장히 밝게 보이면서 뜨거우시겠지만 다른 멀리 있는 그런 별은 앞의 별보다 영향이 중력도 한 200배 이상 낮아요. 네. 그러니까 별은 별이지만 밤에도 보이고 좀 밝은 그래서 아주 화해지지는 않을 거고 네, 결국 두 개의 태양이 좀 따로따로 돈다라는 뭐 이야기일 텐데 예, 예, 예. 그렇다면 이번 발견 때문에 예. 그 행성이 좀 지구와 비슷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조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견된 두 개의 쌍성인데 두 별 다 네. 태양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네. 작다는 건 그만큼 온도가 낮다는 거고요. 그럼 표면 온도가 훨씬 낮겠네요. 예, 낮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 발견된 행성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보다 이제 두 배 정도 큰 건데 예. 그보다 슈퍼 지구라고 하거든요. 지구 질량보다 두 배에서 한 다섯 배 정도 되는 걸 슈퍼 지구. 지구보다 좀 큰 것들인데 거리는 뭐 지구하고 태양 거리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지구 태양과 비슷한 거리인데 태양은 훨씬 더 작아져서 온도가 내려갔고
지구는 훨씬 커져가지고 중력이 세진 거예요. 그럼 왜 이번 발견이 사이언스지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됐느냐. 그러네요. 그죠? 일단 첫째는 뭐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도가 됐으니까 좋은 거고 네. 또 하나는 여태까지 발견된 대부분의 이런 행성들은 별의 앞을 지나면서 별빛이 가릴 때 그 별빛이 가려지는 정도를 보고서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케플러라는 우주망원경이 우주에서 그걸 주로 발견을 합니다. 네. 근데 이번 발견은 우주망원경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지상에는 망원경을 이용한 건데 이런 별빛의 앞을 가려서 어두워지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네. 중력 렌즈라고 해가지고 중력이 빛을 휘게 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별이 뒤에 있는 별이 앞에 있는 별의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면서 또 밝아지는 이런 아주 미묘한 효과를 가지고 여러 대의 망원경을 이용해서 분석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주 망원경을 이용해서 쉽게 별빛이 가려지는 걸 분석한 것이 아니라 네. 지상 망원경을 이용해서 아주 그 미묘한 중력의 차이 때문에 별빛이 변하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발견한 행성이다. 그런데 그 행성이 보니까 쌍성계에 있더라. 그런데 보니까 또 지구와 크게 비슷하더라. 거기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여돼 있다. 네.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정말 뉴스거리도 되고 우리한테 좀 더 관심이 가지는 거죠. 아, 그랬군요. 네네. 네, 이번 발견으로 태양보다 훨씬 가벼운 별도 행성계의 모성으로 존재를 할 수가 있고 또 태양계와 매우 다른 환경에서도 또 행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네. 또 한 번 증명된 것 같습니다. 아, 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속에 태양이 두 개, 세 개인 별들이 이렇게 많다니 참 인간의 상식과 과학의 뭐 한계를 항상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류가 또 우주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다음 코너는 와우 천문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우주의 아름다운 영상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지 궁금한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태양계의 8개 행성 중 가장 아름다운 고리를 가진 행성, 바로 토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한 대의 행성 탐사선이 토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죠. 그 주인공은 나사의 토성 탐사선 카시니입니다. 카시니는 10년 동안 토성 궤도를 돌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토성과 그 위성들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내왔는데요. 나사는 10주년을 맞이한 카시니가 보내온 멋진 사진과 카시니의 탐사 활동을 이렇게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와, 그동안 익숙하게 토성 탐사선 하면 카시니라고 말만 했었는데 카시니가 벌써 10주년을 맞이를 했군요. 그동안 카시니호가 기록한 업적 참 대단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나사가 카시니 네. 업적 중에 10대 발견 선정을 네. 했다고요? 네, 꽤 오래된 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1997년에 발사돼가지고 2004년에 제가 이 YTN 나와가지고 이 카시니가 토성에 도착했다 하는 뉴스를 얘기한 적이 있고 네. 그의 말에 이제 카시니에서 나온 호이겐스라고 하는 그 이 타이탄의 착륙선이 또 내려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예, 근데 이제 이 카시니의 활동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나사에서는 2017년까지 그 활동 계획을 계속적으로 연장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그 발견됐던 10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뭐 가장 중요한 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타이탄의 호이겐스 내려보내가지고 타이탄을 갖다 조사했던 것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큰 엔젤라두스라는 위성이 있는데 그 추운 곳에 물이 흐르는 가늘천이 있다. 하는 이런 발견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토성은 역시 생각나는 게 고리잖아요. 네, 그렇죠. 가까이서 보면서 토성의 고리의 그 역동적인 모습들을 계속 관측해주는 거예요. 고리가 사실 굉장히 얇지만 굉장히 여러 개의 가닥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이 가장 가까이서 그걸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호이겐스가 내려가면서 또 이제 타이탄의 여러 가지 모습도 봤지만 네. 또 이 카시니 자체가 계속 돌면서 이 타이탄에 있는 타이탄이 그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이거든요. 그리고 지구와 같은 대기를 갖고 있고 대기 성분 중에 제일 중요한 지구와 비슷한 질소 성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구의 초기 모습과 비슷하지 않겠는가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건데 이 타이탄의 여러 가지 내부 모습들도 보여주고 또 이제 특별한 게 뭐냐면 토성에도 역시
이 대기가 있으니까 바람이 불 거 아니에요. 태풍도 불고. 그래서 이런 그런 토성 대기의 모습들, 태풍의 모습들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토성에 나오는 전파 같은 걸 분석해 보니까 이게 남과 북의 좀 차이가 좀 나더라. 그래서 토성의 내부 모습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지 않겠는가. 보통은 남방과 북방과의 대칭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대칭이 아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보니까 토성에서 이 고리의 고리가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이 고리의 전체적인 부피는 뭐 몇만 킬로쯤 되는데 두께는 정말 굉장히 얇은데 그 두께가 가끔씩 좀 이제 두꺼워지는 시절이 있더라. 그런 것들이 위성의 영향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토성의 대기 성분도 좀 더 자세히 분석한 것들 그런 화면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이아피투스라고 하는 또 이제 토성의 대형 위성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정보들도 보여줬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또 토성에 보면 자세히 보면 또 육각형 모양의 또 이제 태풍의 눈 같은 것이 있어요. 어떻게 육각형 모양으로 나올 수 있는가? 그러게요. 그죠? 보통 원형이래 태풍의 눈 같으면 이렇게 타원이나 원형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르죠?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육각형 모양의 태풍의 눈 같은 것이 보이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 영향력도 굉장히 강하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참 신기한 모습이에요. 물론 이유가 다 있겠죠.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카시를 통해서 우리가 지구에서 볼 때 가장 아름다운 행성, 멋진 고리를 갖고 있던 그런 꿈의 행성 토성이 좀 더 실질적인 내부의 모습들 자세한 것들이 밝혀지고 있고 봤으니까 이제 이상하다 하니까 거기는 연구들이 계속되겠죠. 그래서 토성의 모습도 연구가 계속되고 그다음에 타이탄의 연구를 통해서 지구의 초기 모습들, 생명체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런 모습들도 많이 밝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 우리 태양계도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네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 것처럼 우주는 넓고 우리가 배우고 공부해야 될 것도 참 많다. 이런 것도 느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토성이 도착한 뒤로 무려 10년 동안 지구로 보내온 이 많은 기록만큼 업적들 참 화려한 것 같습니다. 이 수명이 다하는 마지막까지 카시니가 또 어떤 기록 남겨둘지 기대가 됩니다. 와우 천문 영상 이번 시간에는 토성 탐사선 카시니의 10주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숲속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건강에도 참 좋다고 하고 이 산 꼭대기에 올랐을 때 그 성취감, 등산의 최대 매력이겠죠. 그런데 이 성취감에 덧붙여서 아름다운 별까지 볼 수 있다면 그 만족감 엄청날 텐데요. 이번 시간에 소개할 사진이 바로 이 산에서 본 별 사진입니다. 함께 한번 만나보시죠. 정말 별이 빛처럼 내리는 사진도 아름답고요. 하늘에 촘촘히 박힌 별을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이 사진 찍으신 분은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별 헤는 밤이었겠죠? 개인적으로 등산을 참 좋아하는데요. 산을 그냥 오르는 것만으로 그 과정은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무거운 촬영 장비까지 들고 가셨다니까 참 열정이 대단합니다. 소개된 사진들 모두 다양한 산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교수님, 네네. 교수님도 지리산에서 별을 보면서 더 별을 사랑하게 되셨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추억이 있으셨나요? 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산에 가서 밤에 잠을 자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밤에 잠이 잘 안 오잖아요. 네. 여러 생각도 나고 풀벌레 소리도 나고 그 풀벌레 소리 들으면서 밖을 내다보면 밖에 하늘의 별이 총총해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저런 정도의 하늘이라든가 별은 맨눈으로 보는 것들이거든요. 촬영 장비 필요 없이 산에서 보실 때 보시면 좋은데 네. 기본적으로 산에서 별을 보실 때 조심할 것들이 있어요. 뭔가요? 첫째는 요즘은 여름이잖아요. 요새도 춥습니다. 예. 7월 달인데도 밤이 추워서 보일 날 때요. 맞아요. 얼마 전에도 네. 요즘 강원 산간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에 낮 기온이 13도 정도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그보다 더 내려갑니다. 그 정도면은 뭐 날씨니까 전공이시죠. 그렇죠. 네. 정말 추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산에 있을 때는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온도 변화가 많기 때문에 여름이라도 반팔 입고 이런 게 움직이시면 안 되고 네. 발에서 별을 보신다면 늦게까지 계셔야 되거든요. 네. 충분하게 그 추위에 견딜 수 있는 몸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잠을 못 주무시면 그 다음날 등산할 때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별도 휴식 을 취하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산에 가실 때는 혹시 별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그마한 쌍안경 정도 쌍안경으로 보시면 좀 좋거든요. 무겁지도 네. 않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돗자리 같은 거라든가 담요 같은 거 예. 이런 챙기시면 좋겠고 네. 적당히 보시고 필요하지 않게 주무셔야 됩니다. 네, 별에는 밤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사진 그리고 영상으로 만들어지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밑에 보이는 주소로 소중한 사진과 영상 보내주세요. 별별 이야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알찬 소식들 가득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별별 이야기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YTN 매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